안녕하세요. 안녕 곰신입니다. 스테픈 14일차. 어찌어찌하다 보니 벌써 2주가 다 됐는데요. 내일 오후에는 2주차 후기를 또 솔직하게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소자본 스테픈 후기가 흔치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4일간 꾸준히 레벨업을 해서 이제 11렙이 되었고요. 이제 조금만 더 레벨업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갈 거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포인트는 이피션시에 모두 다 올리고요. 컨펌. 그럼 오늘도 열심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채굴이 얼마나 될까요? 가시죠. 고고. 스테픈 14일차 오늘의 총 채굴량은 11.99GST입니다. 아깝게도 12GST를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다음엔 넘어가겠죠. 자, 정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입이 2.25 들어가고요. 정말 답답하지만 그래도 레벨업을 눌러주겠습니다. 12GST가 들어가네요. 아시겠죠? 마이너스입니다. 11. 99 마이너스 수리비 2.25 마이너스 레벨업비 12까지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26이고요. 현재 GST가 4.08달러 곱하기 4.08달러 등 마이너스 9.25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2달러 9.2달러 하게 되면 오늘의 손익은 11,100원 마이너스 11,100원 되겠습니다. 제가 올리고 있는 영상들을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설레거든요. 진짜 이제 며칠 뒤면은 계속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정말 설레고 재밌습니다. 제가 스테픈을 소자본으로 14일간 했던 솔직한 후기, 솔직한 2주차 후기가 내일 오후에 올라가니까요. 아직 스테픈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또는 이제 거의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빠이빠이.